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엽서를 보낸 거예요. 마누라가 사연을 띄워주니까 저는 마음이 좋네요. 여보 사랑해.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방송국이 있는 시장은 우리밖에 없을걸? 대기업계 일대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특별한 요 택시. 손님도 없는 빈 택시에서 도대체 누구랑 대화 중이시오? 어? 기사 양반! 아저씨! 아,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거미도출을 쳐야 벌레를 잡듯 방송의 방송 장비는 필수! 카메라에서 와이파이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게 송출을 해서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저희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과에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요 방송 카메라! 택시기사의 하루를 고스란히 담는 방송 그야말로 영상 일기장이 따로 없다. 나는 다 택시기사 스타 하인. 예, 타셨습니다. 안전하게. 택시기사는 진행자 출연을 승낙한 손님에 한해서 방송의 초대 손님이 된다. 혼자가 나가시든 타도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건 좀 앞에는 박스가 지나가고 있고요. 예, 옆에 대한항공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날로 치솟는 방송 인기 덕분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감이다. 아, 그럼 기사님 옛날엔 위반을 많이 했어요? 신호위반 같은 거 원래 안 하지만 제가 신호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젊은 애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능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게다가 이 택시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탔었다는데 응? 뭐야 이게 뒤에 있는 처자. 아이고 아이유 아이유. 여자 손님들이 보면 택시 타기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번 사고가 나면 그게 계속 뇌리에 남아서 택시가 위험하다. 근데 실제로 택시 타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이보다 초대 손님 타야간 방송 없을걸? 진짜 방송 대모 이런 거 만남? 남자 손님 궁금증을 못 참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보는데요. 글도 나오는구나. 오! 재밌네요, 재밌네요. 출연과 시청이 동시에 가능한 인터넷 방송. 아따 신기하다! 아, 이거구나. 나고 너를 사랑하게 됐지. 재밌었고요. 되게 먼 길 왔는데 긴 길 안 줄어와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오! 시청자들이 말좀 원초 외치면 화답하는 게 인지상정. 흥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을 진정한 멋쟁이로 임명한다. 팬 서비스도 톡톡히 하고 장시간 운전에 굳은 몸도 풀고 그참 일석이조구만. 아, 우리는 택시 스타일. 아, 애들이 춤추라고 그래갖고요. 네, 춤추고 있어. 열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나와서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 한번 부르다 하면 요즘에 강남스타일 인기가 많아서. 멋쟁이 청년님들하고 안녕하세요. 어둠이 깔리면 더욱 생기가 도는 택시방송국. 기사 양말에 필살 친근 멘트면 울산바위 같은 남정네 3인방 마음도 스르르 녹이고 만다. 역계 상태 통쾌한 택시방송국에서는 우울할 틈이 없다. 기사도 손님도 모두 힐링. 이런 택시에다가 안전택시라고 딱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요? 안전하니까요. 재밌고 안전하고 유쾌하고. 다음날 택시 영업도 접고 강원도 원주로 달려가는 뒤 바로 방송 팬들과의 미팅이 있는 날. 훌륭하고요. 자상하시고 잘생기신데다가 이제 가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네요. 택시 방송은 저희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주인 따라 카메라도 이동하니 오늘은 야외 방송! 택시 방송을! 에너지 비타민제라고나 할까요? 네, 저에게 힘들지만 항상 힘을 줄 수 있는 활력소라고 하고 싶습니다. 경북 영주의 인천 축제 현장. 전국 축제가 열리는 곳마다 심리길 마다않고 출동하는 3인방이 나타났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 현장을 찍어 인터넷으로 방송할 이들의 카메라 포스가 이사롭지 않고 사극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이 남자는 마이크입니다. 인터뷰용 마이크입니다.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곳 중에 축제를 다니며 방송을 하는 거요? 에? 한 달에 두 번 1박 2일로 우리 놀자. 근데 어디 가서 놀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는 축제 현장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보자. 자, 풍기 인삼 축제 가자. 가자. 오예. 렛츠고. 같이 갑시다.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 고스란히 전해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축제 이모저모 향해 레이더만 가도. 어디 방송국에서 촬영 왔나 싶어서 호기심 충동 시선 집중. 가는 곳곳마다 눈길 보이고 인삼이 아 시방 뭐 하는 양반들이요. 얘라 누군지 몰라도 일단 찍고라 보자. 축제 그 관계자 아니에요? 방송 일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체험 인삼 계기 현장. 뿌리 하나라도 부러질세라 아기 다루도 조심조심. 흐메 흐메 종국.
신맛다.